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1, 시스템 구성도, 제안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성도를 딱 한 장으로 제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으로 다 그려서 시스템 구성도를 제시합니다. 플랫폼 전체 설계 도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큰 사이즈로 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좀 빽빽하겠죠. 그래서 그걸 정성스럽게 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하고 이것이 플랫폼 구축하고자 하는 업체의 그 제안 내용에 정확하게 부합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서 통합 CMS를 어떻게 한다느니 이렇게 뷰어, 플레이어, DRM의 각가지 DB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도식화 시켜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성도, 하드웨어 구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구성에 관련된 부분은 제한 업체 회사의 기술 개발 관련된 팀장이든 그 부분 서로 회의를 해서 이 제한 업체 발주 업체가 어떤 하드웨어 구성으로 원하는지 정확한 회의를 통해서 서버와 CDN과 DB와 각가지 CMS 구조와 방화벽과 이런 하드웨어 구성을 그림으로 그려서 정확하게 해줘야 보는 입장에서 제한 발주업체에서 보기에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성에 관련돼서 한 장으로 설명합니다. 서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기입하고 각각의 전문적인 부분들은 상세하게 표로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제안업체의 기술팀장이든 그 전체 제안에 참여한 기술 담당자가 정확한 소프트웨어와 이 컨텐츠 플랫폼을 서비스화하기 위한 서버상에 필요한 그 제품들을 모두 기입하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까지 뽑아서 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 구축 방안 2, 시스템 납품 내역 및 기능 목록, 시스템 납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에 필요한 시스템, 여러 시스템이 들어가죠. 그걸 목록화합니다. 목록화하고 납품 리스트를 작성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플랫폼에 들어간 시스템이 10가지입니다. 10가지 리스트하고 거기서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 사야 될 부분 해서 정리를 하고 이거 자체적으로는 개발이 어렵다 하면은 외주, 아웃소싱.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SI 업체인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약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약하면 컨소시엄으로 어플리케이션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붙어서 같이 참여한다. 그래서 그 납품 리스트에 참여 업체까지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두 번째 시스템 납품 내용 및 기능 목록에서 기능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내의 컨텐츠 관리 및 기능, 그다음 안정장치, 검색 엔진, 여러 기능 등을 목록화하고 설명합니다. 기능적인 부분들로 아까 납품 내역, 시스템의 납품 내역이 있고 기능에 대한 목록이 있는데 기능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분보다 더 상세하게 목록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설명도 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어떤 기능에 어떤 내용이고 어떤 기능에 어떤 내용이고 뭐 검색 엔진에 어떤 내용 메타 정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세 번째 플랫폼 구축 전략 부분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현황을 도표와 차트로 설명하고 앞으로 시장 전망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콘텐츠든 뭐 이커머스든 현재 서비스 하고자 하는 플랫폼의 그 시장 현황을 도표와 차트로 보기 좋게 정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전망치를 보고서나 이런 참고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첨언을 통해 가지고 시장 전망이 앞으로 몇 조씩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시장 현황의 정확한 조지를 기술하는 건데요. 그리고 벤치마킹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세 번째 플랫폼 구축 전략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 업체의 장점을 표나 그림으로 정리하여 한눈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거는 회사의 플랫폼 구축 업체의 그거죠. 자기 PR. 우리는 이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이런 구성은 어떻고 또 이걸 통해서 수익 다른 타업체는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안을 하면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어떠한 성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세 번째 플랫폼 구축 전략 플랫폼 비즈니스의 목적 플랫폼 사업의 목적이 결국은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목적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하면 얼마에 또 어떻게 어떤 내용의 수익과 회사의 장점이 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회사에 도움이 된다 이거를 정리해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플랫폼 구축 전략 플랫폼 구축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컨텐츠를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이후에 신규 컨텐츠를 추가하여 확장, 통합 플랫폼으로 시장 리더가 되도록 합니다. 라고 기술합니다. 목표이기 때문에
현 단계, 아직 없죠? 없는 단계에서 만들고, 만든 거에서 제휴를 통해서 신규 컨텐츠를 추가시켜서 컨텐츠 마켓을 만들어서 시장의 리더가 됩니다 라고 단계적으로 목표치를 정해서 단기, 중기, 장기 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한 구축 목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세 번째 플랫폼 구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많이 익히 알죠? 원 소스 멀티 유즈 전략, 뭐 N 스크린 전략. 그래서 하나의 소스가 있으면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된다. 그리고 한 소스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멀티 소스로 멀티 유즈를 할 수 있다. 뭐 MSMU도 있고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그것을 표로 해도 되고 그림으로 그려서 명확하게 이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확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플랫폼 구축 전략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단말기 또 OS를 확장하고 크로스 플랫폼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해서 실행 방안을 분기별로 아니면 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별로 표로 이렇게 해서 1단계는 단말기 몇 개, OS는 어디까지 버전별, 오픈 웹에 크로스 브라우징을 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확장을 한다. 그래서 다양한 엔스크린 전략에 부합된 만큼 실행 방안을 세운다라고 기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세 번째 플랫폼 구축 전략의 시스템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사의 사업을 정리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플랫폼 구축 방향을 기술합니다. 기존 구축 사례를 들어 반영하도록 합니다. 해서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개발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모든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플랫폼을 요청한 발주업체의 사업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사업 특성에 맞게끔 구축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게임의 컨텐츠의 플랫폼인데 뭐 전자책을 한다든지 음원을 하는 어떤 플랫폼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만화를 뭐 쪽에 방영한다든지 엉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기술하고 기존의 구축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걸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전략을.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플랫폼 시스템 구축 방안의 웹사이트 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사 홈페이지 뭐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서를 작성하는데요. 각 페이지별 시안도 작성하고 세부 항목에 따라 페이지 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뭐 다양한 무슨 포탈이면 다양한 컨텐츠들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대부분 거기서 콘텐츠 발주한 업체에 콘텐츠들은 뭐 이렇게 어느 한정된 그룹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플랫폼의 기초인 이제 거의 홈페이지처럼 계속 우선 작성을 하고 각 페이지별로 시안, 뭐 메인 시안, 서브 시안, 뭐 뎁스 3번, 4번, 뭐 뎁스까지 시안들까지 계략적인 템플릿 형태로 만들고 더 가능하다면 세부 페이지까지 만들어서 거의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 생각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네 번째 플랫폼 시스템 구축 방안의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계획서를 먼저 하면서 이후에는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을 개발합니다. PC 버전보다 단순한 UI, UX가 적용되고 더 심플한 형태, 더 속도감과 효율과 효과적인 그런 모바일 버전을 만드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사이트 구축 방안에 대한 부분도 기술을 해서 UI와 UX가 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태블릿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네 번째 플랫폼 시스템 구축 방안 통합 어드민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와 모바일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3개를 관리할 수 있는 전체의 관리자 페이지를 개발합니다. 확장성을 고려합니다. 했는데요. 통합 어드민 보면은 규모가 작으면 뭐 이렇게 통합할 수도 있는데 크면은 또 분리도 할 수 있고 근데 어떻게 할 거냐 회사에서는 통합 어드민을 원한다 하면은 하나 둘 셋 또 추가로 뭐 넷, 다섯, 여섯 이걸 모두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어드민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관리적인 측면 여러 가지 뭐 좀 통합하게 되면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을 기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네 번째 플랫폼 시스템 구축 방안의 모바일 앱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을 시스템 구조도를 그림으로 정리하고 보안, 등록, UI, UX 구성을 상세히 기입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에 관련된 시스템을 그림으로 그리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뭐 보안이 어떻고 등록이 어떻고 UI, UX 구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입을 함으로써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끔 모바일 앱 개발에 대한 내용을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나오는 뭐 메인 시안이든 서브 시안이든 이렇게 보여주면 더 효과적이겠죠.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플랫폼 시스템 구축 방안, CMS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CMS인데요. 상세히 기술합니다. 장점, 구성도, 그림이죠. 구성 관리 방안, 정산, 회원, 쿠폰, 현황 관리, 분석, 메타, 파일 등등 플랫폼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을 쫙 리스트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구성 요소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페이지로 부족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보는 입장에서
발주 업체에서 정확하게 아 이런 다양한 CMS 기능들이 들어가는구나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네 번째 플랫폼 시스템 구축 방안의 DRM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RM은 결국 보안인데요. 콘텐츠 보안 안정성을 위한 DRM 시스템의 장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DRM에 대한 어떤 자체 기술력 그리고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어떤 사례 그런 부분들 DRM에 대한 계략적인 도식화된 그림 이렇게 하고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 예를 들어 콘텐츠가 뭐 10종류가 있다 그러면 10종류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한다 그거에 대해서 안정성은 어떻게 보장을 한다 그리고 암호화 복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전문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면은 더 신뢰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술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다섯 번째 개발 구축 방법론 및 활용 방안에서 개발 구축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개요, 특징, 구성, 기대 효과, 개발 공정, 산출물 등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뭐 어떠한 방법론을 써서 목표가 이렇고 거기에 관련된 개요와 이런 방법론에 대한 특징 또 어떤 구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됐을 때 뭐 기대 효과가 어떻게 나온다 그럼 개발 공정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그걸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산출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 네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의 다섯 번째 개발 구축 방법론 및 활용 방안의 프로젝트 관리 도구 활용 방안 네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대다수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표적인 MS 프로젝트를 사용해 관리하여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M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 그거에 관련돼서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면 뭐 퍼포먼스가 높게 나타난다든지 그거에 관련돼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여섯 번째 플랫폼 시스템 시험 방안 시스템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만들 때 각 기능별 단위별 시험이 있고 이 단위들이 합쳐진 각 시스템별 시험을 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시험 절차를 도표화하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리스트화 시킵니다. 그래서 기능들이 단위별로 뭐 한 100개가 있다. 시스템 요 묶음이 한 10개가 있다 했을 때 각각의 세부적인 단위 테스트를 하고 이 합쳐졌을 때 시스템 각 시스템별도 테스트를 하는 이런 표를 만들었을 때 더 이해도가 빠르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일곱 번째 플랫폼 시스템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운영 절차를 체계적으로 하여 운영을 잘 하도록 합니다. 라고 해서 너무 심플하게 간단하죠? 근데 운영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다양한 뭐 구축 하면 그거 관련된 기술 지원, CS 관리, 또 운영 지원, 뭐 다양한 부분을 운영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떠한 절차, 체계를 통해서 운영을 할 건지 그거는 각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어필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7 플랫폼 시스템 운영 지원 방안, 운영 지원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일 1년 24시간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 대처 및 지속적 관리로 민원을 대응하도록 합니다. 라고 기술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거는 프로세스화 시켜서 안전하게 운영에 소홀함이 없이 대처를 하겠다. 또 고객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화 시켜서 이렇게 순서도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여덟 번째 플랫폼 시스템 보안 및 장애 대책에서 보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보안을 위해 정책을 이미 미리 정하고요. 자연재해, 또 기타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습니다. 보안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끔 콘텐츠를 어떻게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부분 접근 권한도 들어가고 여러 정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연재해, 기타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은 백업을 어떻게 하고 일주일 단위로 백업을 한다든지 또 어떻게 진행한다든지도 이 정책에 넣어서 보안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여덟 번째 플랫폼 시스템 보안 및 장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장애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애를 구분하고 정리해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사례 분석을 미리 쫙 정리해 놓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네트워크 장비, 장애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거에 관련돼서 담당자가 결근했을 때는 또 후임자가 그 보고 대응할 수 있게끔 매뉴얼화 시켜서 장애 대책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8 플랫폼 시스템 보안 및 장애 대책에 API 배포에 대한 보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PI 배포를 통한 보안 취약점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미리 마련합니다. 해서 지속적인 API 배포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오류가 있거나 해킹에 방비가 잘 못 되어 있다면 이 업데이트 API 형태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시켜서 보완을 마련한다.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아홉 번째 업데이트 및 사후 지원 모듈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의 각 시스템을 모듈화에 이렇게 시켜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확장성이든 어떤 다른 사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뭐 보면 모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모듈이 더 업데이트 됐다, 업그레이드 됐다 하면은 이 시스템이 더 보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확장이 됐다 그러면은 더 모듈을 더 업데이트 시켜서 추가적인 컨텐츠가 들어올 수 있게끔 진행하면 되니까 그렇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아홉 번째 업데이트 및 사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할 때 기술적인 어려움은 뭐 지속적으로 사후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안사와 어떤 구축하는 업체에 꾸준하게 기술적으로 해주겠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나몰라라 그냥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어려움을 계속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발주사에서는 안심하고 계속 업체에 기술적 도움을 받아서 또 사업 비즈니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